연남생 형제가 시작한 내전을 계기로 서서히 자멸해가던 고구려는 668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 신라의 문무왕은 갑자기 바다 건너의 섬나라인 왜국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왜국은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 자신들까지 침략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던 참이었는데요. 그래서 문무왕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왜국과 미리 우호관계를 맺어둠으로써 고구려가 멸망한 뒤 혹시라도 신라와 당나라 간의 마찰이 벌어질 경우 행여 왜국이 당나라의 편에 가담하여 신라의 후방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당나라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자 이제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전후 논공 행상에서 신라는 아무런 공적이 없다 라며 신라의 기여도를 깎아내렸고 또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에 안동도후부를 설치한 뒤 원래 신라의 영토였던 비열호를 안동도후부의 영역으로 선언했습니다. 당나라가 이런 식으로 나오자 문무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당나라는 분명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을 신라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자 그 약속을 어기고 백제 땅을 독차지했죠. 또한 그것도 모자라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로 삼아 당나라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백제 땅에 설치한 웅진도독부의 도독으로 옛 백제의 왕자인 부여융을 앉혀놓고 문무왕과 강제로 화해 맹약까지 맺게 했는데 이는 신라에게 백제 땅을 넘보지 마라. 넘보면 너희도 백제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나라의 행동은 신라의 입장에서 멸망한 백제를 당나라가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인식되었고 더 나아가 당나라의 힘을 등에 업은 부여용의 웅진 도독부는 신라에게 옛 백제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라는 분명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 공략에도 대군을 보내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신라의 공적을 무시했고 오히려 신라의 영토였던 비열홀까지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당나라가 신라를 치려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신라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웅진도독 부여융이 군사를 보내 신라의 영토를 자주 침범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미인계를 사용하여 신라의 한성도독 박도유를 포섭, 병장기를 훔쳐 한주를 습격하려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문무왕과 신라 조정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당나라가 혼자 독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신라까지 집어삼키려는 야욕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당나라는 신라에게 더 이상 동맹이 아닌 또 다른 위협이 된 것입니다. 이에 문무왕은 결국 당나라와의 전쟁을 결심, 즉각 전쟁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그는 계속 도발을 가해오는 웅진도독부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당나라에 맞서 함께 싸울 세력을 찾아 손을 내밀었는데 그들은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 유민들은 당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나라가 수많은 고구려인들을 당나라의 내륙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억압 통치를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구려를 멸망시킨 주범은 바로 당나라였기 때문이었죠. 반면에 신라는 평양성 공격에만 한 차례 참여한 것 말고는 딱히 고구려와 원한을 질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 유민들은 신라에 대해서는 딱히 반감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669년 2월 고구려의 왕족인 고완승이 고구려 유민 2만 명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해 왔고 얼마 뒤 고구려의 장수인 건모잠이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 당나라의 관리들을 죽이면서 남하하여 신라에 투항한 고완승과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여기에 고연무라는 인물까지 합류하면서 이들 세 사람은 고구려 부흥을 위해 의기투합하게 되죠. 그리고 문무왕은 고완승을 통해 이들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들은 공통의 적인 당나라를 두고 힘을 합쳐 신라 고구려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당시 고구려 부흥 세력의 입장에서는 당나라를 몰아내고 고구려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라의 도움이 필요했고, 문무왕 또한 당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는 고구려 부흥 세력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69년 5월 문무왕은 김흠순과 김양도라는 인물을 당나라의 사죄사로 파견하였는데, 이는 앞서 웅진두둑부를 향해 군사적 대응을 한 것에 대한 당나라의 분노를 잠재워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고종은 신라의 사신단이 도착하자 이들을 질책하고 화를 내며 모두 억류시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신라의 전쟁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는데요. 문무왕은 669년 2월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죄수들을 석방하였고, 또한 가난하여 다른 사람의 곡식을 빌린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며, 더불어 창고를 개방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등 민심을 크게 달래었습니다. 또한 연이어 외국에 사신을 보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갔죠. 이후 모든 준비를 마친 신라는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는데, 670년 3월 신라의 장수 서로유와 고구려 부흥군의 장수 고연무가 각기 정예병 1만 명씩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 지방의 오골성을 선제 공격하면서 마침내 나당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고구려 연합군이 요동 지방에서 당나라의 시선을 끄는 사이 부흥군의 장수 권모잠은 고구려의 왕족 고완승을 임금으로 세워 오늘날의 황해도 지방을 기반으로 고구려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한편 문무왕은 이들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동시에 고구려 부흥군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나라에 감추기 위해 고구려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정벌해야 한다라는 기만책을 펼쳐 당나라의 시선을 분산시켰고, 당나라는 이러한 문무왕의 의도를 모른 채 670년 4월 고관과 이근행이라는 장수에게 4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부흥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당나라군이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 부흥군의 권모잠은 이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부흥군의 임금인 고환승은 겁을 먹고는 670년 6월 권모잠을 죽인 후 신라로 도주했습니다. 이에 문무왕은 그를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인 금마저에 살도록 하였죠. 그러나 고구려 부흥군의 활동은 계속되었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한 당나라군은 요동지방에서 고구려 부흥군의 저항에 가로막혀 한참 동안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의 문무왕은 고구려 부흥군과 당나라군이 전투를 벌이는 사이 당나라의 웅진도독부를 향해 드디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여 무려 수십여 개의 성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금마저에 정착한 고완승을 고구려의 왕으로 책봉하여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하는 작업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신라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웅진도독부는 곧장 당나라 본국에 신라가 반역한다라고 보고했고, 이에 분노한 당고종은 설인귀를 계림도행군 총관으로 임명한 후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 신라를 토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문무왕은 대하찬 진공에게 수군을 주어 당나라군의 침공에 대비토록 하였죠. 그런데 설인귀가 이끄는 당나라군은 한반도로 향하던 중 갑자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얼마 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상륙하는 데 성공한 그는 드디어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석성에서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신라군은 설인귀의 당나라군을 크게 격파하여 무려 5,300명의 목을 베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설인귀는 패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671년 7월 26일 서신을 하나 보내와 문무왕의 행동은 반역이라며 그를 맹비난하는 동시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순순히 항복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문무왕은 곧바로 답신을 보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선왕께서 태종 문황제의 은혜로운 조칙을 직접 받았다.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토지는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리라고 하시고는 계획을 지시하고 군사를 낼 기일을 정하여 주셨다. 백제와 고구려가 평정된 뒤 당에 입주하였던 사신 김흠순 등이 돌아와 장차 경계를 확정하려 했는데, 지도를 살펴보니 백제의 옛 땅을 모두 백제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다.
황하가 아직 마르지 않았고 태산이 아직 닳지 않았거늘 3, 4년 사이에 한 번 주었다가 다시 빼앗으니 오호라, 두 나라가 평정되기 전에는 사냥개처럼 부리더니 지금 짐승이 없어지자 삶아먹히는 사냥개의 처지가 되었구나. 종관을 스스로 깊이 살피고 생각하여 황제께 실상을 아뢰기를 바란다. 계림주 대도도, 좌위 대장군, 계부의 동삼사, 상주국 신라왕, 김범민이 말하노라. 이후 무무왕은 백제 땅에 소부리주를 설치하여 신라가 백제의 영토 전역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671년 10월에는 군사를 보내 웅진 도독부로 향하던 당나라의 보급선 70척을 공격해 대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승승장구하던 신라에게 갑자기 엄청난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